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양배 콩잎입니다. 강남 콩잎 있죠. 가을에 단풍잎 지는 콩잎이랑은 틀립니다. 자, 이렇게 콩잎은요,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이런 찜기에다가요, 이거 찜기거든요. 찜기에다 넣고 이제 찌시고요. 콩잎 찌면서 깻잎도 좀 싸잖아요, 여름. 자, 깻잎도요, 같이 이렇게 한번 쪄볼게요. 끓고 나서 지금 5분 지났거든요. 속까지 들여다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속에는 좀 잘 안 쪄지는 수가 있거든요. 깻잎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. 속까지 완전히 쪄졌다 싶으면 드시면 되고요. 좀 푹 무른 거 좋아하시면은 뚜껑 덮고 한 2, 3분 정도 더 쪄주셔도 돼요. 저는 5분 불 끄겠습니다. 강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강된장 안 끓이시려면 그냥 쌈장 드시면 돼요. 강된장을 만들려면 먼저 전 오늘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려고요. 자, 대파 조금 넣어주고요. 많이 안 드실 거면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. 양파 조금만 넣어줄게요. 전 오늘 조금만 만들 거거든요. 그러면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청양고추 두 개만 넣을게요. 양념을 해보는데요. 된장을 먼저 슴슴하게 하시려면 한 스푼 넣고요. 요거는 쌈을 싸 먹어야 되니까 한 두 스푼 넣을게요. 고추장을 이만큼 약간만 넣어줄게요. 육수용 멸치를 4장 뗐거든요. 요거를 한 15개 정도. 아, 멸치 건더기 싫으시면 갈아넣은 멸치 가루 쓰셔도 되고요. 절구 있으시면 절구에다 조금 찌어서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조금 뜯어서 넣으시면 멸치도 드시고, 혹시 밥 위에다가 강된장을 찌시려면 이대로 찌시면 돼요. 이대로 찌고 난 다음에 국물 모자라면 물을 조금, 생수 조금 타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탈 겁니다. 종이컵에 한 반컵 정도만 넣을게요. 요 그릇이 너무 많이 꽉 차도 넘치거든요. 두 번 돌립니다. 전자레인지 한 번 돌려서 휘저어서 한 번 더 돌릴 거거든요. 먼저 한 1분 30초 정도 돌리겠습니다. 1분 30초 돌려가 왔습니다. 자, 이 정도로 됐거든요. 한 번 저어서. 자, 이번에는 한 2분, 자, 이렇게 2분을 더 돌렸거든요. 그래서. 자, 지금 이렇게. 강된장이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강된장 끓여 드셔도 됩니다. 콩잎과 깻잎은 이렇게 쪄지면요,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쌈을 싸 드시면 되거든요. 한 두 장 이렇게 얹어서요.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콩잎은 드실 때요, 또 이런 줄기는 이제 이렇게 뜯어서 잎만 이런 식으로 한 두 장, 뭐 한 세 장 이렇게 겹쳐서 드시면 돼요. 네, 두 장이 작다 싶으면 자, 이렇게 한 세 장. 자, 이렇게 해서 강된장을 올려서 멸치까지 올려서요. 자,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